네, 그 다음은 여덟 번째 문단이죠. 좀 읽어볼래요? 주철한 용어를 폐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온 까닭은 그것이 이러한 의미로 철학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용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실체의 철학은 여건과 만나고 이어서 그 여건에 반응하는 주체를 전제로 한다. 유기체의 철학은 느낌과 만나 점진적으로 주체의 통일성에 도달하는 여건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 학설에 있어서는 자기초월체란 말이 주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용어일 것 같다. 자기초월적 주체는 느낌들을 창출하는 과정의 목적이다. 느낌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와 유리될 수 없다. 이 목표는 느끼는 자이다. 느낌은 그 목적인으로서의 느끼는 자를 지향한다. 느낌들이 지금의 그 느낌들인 것은 그것들의 주체가 지금의 그 주체일 수 있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주체는 자신의 느낌들로 말미암아 지금의 그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주체는 오직 그 느낌들에 의해서만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창조성을 객체적으로 제약한다. 비교적 고도 단계의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느낌과 주체에 대한 학설을 가장 잘 예시해 주는 것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다. 주체는 그 느낌 때문에 그것이 지금의 그것이라는 데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것은 또 그 현존의 여러 귀결들에 대하여 파생적으로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 느낌으로부터 유출되기 때문이다. 네, 자 여기는 첫 번째는 우선 주목할 거는 유기체 철학은 실체 철학과 달리 그 데이터에서 출발한다. 데이터를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실체 철학은 주체를 전제로 해서 출발한 데 반해서 이게 하나의 대비적인 측면이고 그럼 데이터를 그 출발점을 삼고 그것들을 자기화 하는 데에 그 준거가 되는 것, 그 기준이 되는 것, 그건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자기화 하는 그 느낌 하나하나는, 느낌들 하나하나는 그 주체가 지향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유리될 수 없다. 목표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느낌들 하나하나가 지금의 그 느낌인 까닭은 바로 그 목표가 지금의 그 목표이기 때문이고 반대로 그 목표가 지금의 그 목표인 까닭은 그 느낌들이 지금의 그 느낌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호 제약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느낌들을 통해서 특정한 목표가 달성되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느낌 하나하나와 목표 사이에는 상호 제약의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은 중반 이하로 내려가면 그 인간에게 있어 이러한 느낌과 주체에 대한 학설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주요적 설명해주는데 좀 유용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와이트드 같은 경우에 도덕적 책임을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순간으로 생성하고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떤 선행을 했거나 뭐 어떤 죄악을 저질렀거나 주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뭐 순간순간 생성해 소멸해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그래서 대체로 그 서양 철학에서 그 인격적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 파스널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나를 둘러싼 온갖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변하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이다, 그죠? 그래서 어제 내가 잘못했으면 오늘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어제 내가 뭔가, 뭡니까, 그 선행을 행했으면 오늘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 라고는 바 그, 뭡니까, 그 윤리적인, 도덕적 같은 그, 상벌의 원칙이 적용되면 그 행위 주체가 동일한 주체로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계속해서 책임을 추궁하거나
뭐 상을 주는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와이스의 경우는 매 순간 생성하고 사라져버리고, 생성하고 한다 그러면, 이거 책임 부를 데가 없잖아요. 나중에 어떤 친구가 생성을 했는데 그게 그 후속한 세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런 걸 보냈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 생기하죠. 이 도덕적 책임 문제.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파생적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얘기는 뭐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승 상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업보가.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가 어떤 행위 A를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A가 됐어요. 그런데 이 A 다시는 이걸 원인으로 생겨나는 말이에요, 그죠? 부분적으로 작용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A다운 행위를 통해서 A가 구성되어 있다 할 때 A 다시는 그 A 행위의 덕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의 성과인 A를 미천으로 해서 자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렇죠? A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A를 하지만 다시 이 A를 미천으로 한 A의 뭡니까? 그 덕을 입고 A 다시가 되는데 A2 다시는 다시 그 A 다시를 미천으로 해서 생겨났으니까 이 A 행위에 부분적으로 책임이다.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 책임이죠. 왜냐하면 부분이 더 너무 되고 또 부분이 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긴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인간의 실생활에서도. 실생활에서도 전적으로 부산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법적 규제에서만 그렇게 얘기할 뿐이지 사회상으로 보면 행위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성이 작겠어요. 그렇죠. 다만 그러면서 보고 법적으로 뭐 대단하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딱 잘라서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보면 뭐 그냥 뭐 남의 훔쳤더라 하더라도 그게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적인 책임이다 말하기 어려운 부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부분적인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덕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과의 계승, 성과의 어떤 계승, 상속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면 된다. 뭐 그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을 유비로 들자면 내가 뭐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사람을 한 대 쥐어박았어요. 그래서 다쳤어요. 내가 악행을 한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으니까 폭행했으니까. 그런데 그 책임이 나를 구성하는 기계들 전체로 확산되는 건가? 그건 아니죠. 내가 뭐 가령 어제 먹은 뭐 커피 한 잔. 그것도 원인이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계기들 전체가 참여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이유 없이 때렸다라고 하긴 어려울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 특정 순간에 특정의 어떤 그 결단을 내린 몇몇의 어떤 집단이 있을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화가 났다든지 말이죠. 화를 일으킨 어떤 특정 부여했던 요인이 또 작동을 했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뭐 다 책임을 전체 쪽도 그렇고 어쨌든 그럴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 가면 계속 어떤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인드세트의 경우에는 그 인과의 고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내가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인과의 고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변형이 돼요. 여기서 변형이 조금씩.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이 A 다시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A 다시가 A 투 다시를 완전히 결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앞선 그 영향력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주체적 결단이다. 이제 새로움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뭐 이걸 창조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만큼, 과거가 이 현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임이 없이 아닌데, 그러나 적어도 그 부분적으로 그것에 덕을 입고 있다. 그 성과를 그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성을 했으니까, 또 그만큼 당연하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논입니다. 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9로 갑시다. 만일 주어 수거 형식의 분석이 항상적으로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느낌들과 그것들이 자기 초월체에 대한 학설을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느낌은 그 주체로 지향된다고 말하는 것보다, 그 주체를 지향한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왜냐하면 전자의 표현 양식은 주체를 느낌의 작용 범위로부터 제거하고 그것을 외적인 작용인에 속하는 것으로 불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느낌은 그 자신의 목적인으로부터 잘못 추상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목적인은 느낌에 내재하는 요소로서 그 느낌의 통일성을 구성한다. 현실적 존재는 지금의 그 현실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느끼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현실적 존재는 실체란 자기 원인이라는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을 만족시킨다. 네. 여기는 그 목적인이 먼저 있어서 어떤 특정한 느낌들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어서 그 느낌과 더불어 동시에 내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변방부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 존재가 어떤 특정한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은 외부의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자율적인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스피노자가 실체를 정의하면서 실체는 자기 원인자다 라고 말하던 것과 유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과정의 산물이다. 현실 계기는.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내재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그 주체의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목적이 그 주체의 생성 과정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는 결국 자기 원인의 과정이다. 자기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그 자기 원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자기 원인,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스피노자의 얘기인데, 지난번에 누가 스피노자를 좀 더 얘기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던 것 같은데, 자기 원인이란 말은 이건 뭐 아까 철학의 원 항상 대비시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타자 원인,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발생했어요. 그럼 타자 원인입니다. 밖에 원인이 있어서 이걸 낳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생겨났어요. 내부로부터. 그럼 자기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외부에 아무런 원인이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건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이제 한번 커피를 따라가 들어왔는데 컴퓨터에 커피가 다 좀 들어있어요? 아, 그런데 아무도 여기 이거 닦아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컴퓨터에 방증판기가 딱 걸려있어. 이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야, 알겠죠. 방증판할 수도 있어요. 또 여기 있다가 깜빡했더니 없었어. 아무도 안 받아갔는데, 이거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해놓고 까먹어. 심히 고민했어. 그런 일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자기 원인입니다. 밖에서 뭔가 아무 조작을 안 가는데 그 스스로 일어났다고 쓰시는 거. 이게 자기 원인이다. 일어났으면 내려왔던 거고. 그러면 생리적인 현상,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생리적인 현상은 내 생체 리듬에 따라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결과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몸 하나 전체를 뭐 이제 굳이 뭐 이런 사건이다 반감 얘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몸도 외부 환경 끊임없이 상호작용 하고 있죠. 호흡하고 물 마시고 뭐 이거 끊임없이 그 생체 리듬에 따라서 그 뭡니까 그 뭐야 이 소화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배설을 하고 숙소하고 그건 기계 속에 있습니다. 결코 원인이 없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은 자기 원인이라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스피어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스피어자는 어떤 경우가 신은 그렇다. 신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 스피어자뿐만 아니라 그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서양 철학 간 사람들 쓴 서양의 그 구도에 보면 신은 적어도 기독교 신은 일단 머릿속에 오르세요. 혹시 기독교 믿으시는 분 신을 누가 만들었다 얘기할 수 없죠. 다른 존재는 만들지만 신이 누군가 만들어서 신이 생겨난 느낌 말 안 한다 그럼 어떻게 있어요? 선언할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 원인 자다 그 얘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 신은 자기 원인 자다 했던 거죠. 그걸 이제 명시적으로 이 사람 표현했죠. 자기 원인 자라고 신은 그래서 신은 자유롭다 그래. 신은 자유롭다. 그런데 신은 또한 신은 보통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요? 보통은 아주 쉽게 신을 딱 몇 개의 개념을 정의하라. 그러면 뭐 전지 전능 막 그리죠. 그죠?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 아니, 그건 너무 어려워서. 쉽게. 안 되면 당신은 쉽게. 이렇게. 전지전능하는 존재,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무한히 사랑하는 존재, 뭐, 창조주로서. 간단하게 우리 사기적인 얘기를 막 갖다 내다가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딱 그런 투박한 게 한마디만 딱 하는 거. 신은 어떤 존재? 절대적인. 절대적, 완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브랜드 완전한 존재. 아 이건 뭐 그. 서양 신학자들이 늘 머리에서 어떤 게 살았던 신학을 염두에 둔 사람들은 신을 염두에 둔 사람은 딱 이렇게 생각했어요. 완전한 신학. 그런 사람이 없잖아, 완전한 존재. 그럼 완전한 존재면 신은 무한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논리적 추론이 돼요, 추론. 무한한 존재.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시간적으로 무한하면 영원하다는 얘기고,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는 건 신박, 무한하다는 말이 원래 무슨 뜻이에요? 무한?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 계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 밖에 아무도 없어요. 신은 무한이다. 그죠? 신 밖에 없어요. 자연 어디 계세요? 그럼 신 안에 있어야겠죠. 자연 자체가 신이다. 그럼 자연 어떤 건, 신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자연은. 그러니까, 신은 곧 자연이다. 야, 이렇게 이상이 된다. 이게. 그죠? 신즉 자연. Deus sive natura. 신은 곧 자연이란 말이죠.
그러면 신은 이 자연을 만들어요. 자연은 신이 자신의 피해 드러난 바예요. 이게 주체고 이게 그 드러난 밖에 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를 신은 이런 신을 자신을 이렇게 작동해서 뭔가를 드러내는 주체로서의 신. 그래서 능산적 자연. 들어봤어요? 능산적. 그런 말이 무슨 말이 있나요? 능산.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다고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생산하는 자연. 그게 신입니다. 그건 번역한 말이 사실, 나추란스. 이건 라틴어로 있어요. 나추라. 자연이란 말이거든요. 나추라. 어떤 나추라? 나추란스. 자연화하는 자연. 생산하는 자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연, 표현된 이 세계 전체. 무한 세계, 우리 물리적, 된 온갖 그 사건이 일어난 세계. 이거는, 나추라타. 생산된 것으로서의 자연. 나추라타. 그래서 이거를 한자 말로 번역해서 생산된 바의 것으로서의 자연. 소산적 자연. 이 말이 어려우면 머릿속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 말을 설명하려면 이 말을 얘기하니까. 뜻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표현한 것이다. 신이 우리에게 드러난 방식이다. 그런 방식이다. 그렇죠. 그런데 스피노자는 뭐죠? 스피노자는 이제 그의 주저가 에티카라고 하는 윤리학입니다. 에티카. 에틱스죠. 에틱스.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윤리학. 부제까지 붙어도 기하학적 질서 또는 기하학적 순서에 따라 demonstrated, 증명된 윤리학. 그래서 이게 주저입니다. 1, 2, 3, 4, 5부로 나눠져 있고 1부는 존재, 시체에 관해서 2부는 정신, 이지에 관해서 3부는 정념에 관해서 4부는 뭐 정념의 예속에 관해서 5부는 뭐 그 자유에 관해서 뭐 이렇게 해서 5부로 나눠져 있는 쓰는데 여기 들여다보면 그 책을 들여다보면 이게 읽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몇 개 단어 정의 쫙 해주고 정의를 하고 나서 공의를 몇 개 다 도입하고 그러고 나서 그 두 개를 엮어가지고 정리를 만든 정리 퍼포션 자기 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요 자기 저술 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련한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누구나 참인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의를 몇 개 설정하고 두 개를 엮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 내린 그 각각의 주장들을 정리, 프로포션이라 불러요. 그걸 뭐 한 40개, 50개씩 쫙 늘어놔요. 그게, 그렇게 늘어난 책이 뭐 한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인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앞에서 몇 번씩 증명했던 것처럼 이미 증명했다시피 증명했다는 잘 모르겠어요. 전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기는 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뭐, 증명 안 될 것 같은데 증명 대상으로 넘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윤리학이면 저게 뭐예요? 우리의 행위의 시점 지침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 어떤 경우 뭘 하고 어떤 경우 뭘 하지 말아 해줘야 우리도 그 지침을 삼아서 뭐 윤리학적 어떤 덕목을 배우고 습관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게 없어요. 뭐 쫙 인간의 성경을 쫙 풀어놓고 뭐 존재를 풀어놓고 몇 마디 나가서는 신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라. 신의 관점에서 영혼의 상황에서 봐라. 그러면 온갖 것을 다 읽을 수 있다. 야, 이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철학적 그 마인드를 갖고 있던 철학사의 학자들이 들어 있었어요. 세상은 다 결정돼 있어. 그거 갖고 자꾸 이렇게 미망을 그 꿈꾸면서 자꾸 이렇게 허덕이는 거 그게 고통이야. 그거 하지 말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게 있어. 이런 주의 주장은 뭐라고요? 욕망을 접어라. 뭐? 무슨 주의? 금욕주의. 그렇죠. 금욕주의. 금욕주의. 그게 스토아학파예요. 스토아학파.
BC AD 한 2, 3세기요. 4월 수도학파. 이럴 사람 마르쿠스 아우리우스 어떤 황제, 시인자 황제죠. 그 사상과 유사합니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서 정신과 신체가 뭐냐? 정신은 뭐고 신체는 뭐냐? 인간을 해명하면서. 정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복사예요, 복사. 이게 말이 여러분이 좀 쉽게 전달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카피잖아. 관념으로 카피한 거예요. 이미지로 카피한 거, 그것이 정신인 거예요. 그 집합이. 그러니까, 신체는 그럼 뭘, 어떤 관계를 하냐? 신체는 외부와 무슨 관계? 물질적인 관계를 갖게 돼요. 기계예요, 신체는. 그럼 영향받는 만큼 이 안에 변화를 일으켜요. 그 변화라면 그 정의도 같이 변해요. 그러니까 이걸 심신평형은 그렇게 얘기해요. 탈환을 해서 마음과 몸이 같이 가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물체의 반영이니까 외부사물을 반영할 텐데 이게 직접 외부사물과 맞닿는 게 아니라 신체를 통해서 맞닿아요. 신체의 반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부 사물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그걸 읽었는데 이 신체라는 기계가 완벽하지 못해서 충분히 명확하게 외부 사물의 물체를 잡아 붙잡지 못해요. 그 작용의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는 모호하게 늘 봐요. 그거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멍청하게 보고 있단 말이죠. 나중하게.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를 이제 그 동물적 지각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해요. 흔히 사람으로는 상상, 이미지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이걸 넘어서려면, 이제, 과학적 사유를 해야 된다. 이성적 사유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몸이라는 게, 외부의 물체와 기계체와 톤박스를 쫙 마무리가. 물론, 이 인간의 몸은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모여있는 어떤 하나의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부분도 있고, 좀, 둔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복합적인 기계죠, 인간은. 근데 어쨌든 기계인 한, 이건 끊임없이 작용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힘이 얼만큼 가해지냐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지, 이놈이 스스로 뭔가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마치 컴퓨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인정을 해줘야 미리가 돌아가듯이 말이죠. 그런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스스로 목적인 것을 가질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작용인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느냐에 따라서 신체라 그러면 외부에서 가해질 만큼 이 force 이것은 만큼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이놈은 작동할 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놈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게 여기 왔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래야 마땅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출연에 그걸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돌멩이를 내가 하는 걸 던져요. 허공에 던져요. 돌멩이는 내가 던졌다는 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하늘 올라가면서 아 나는 자유로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결정한 그 미세한 인과의 카테고리에 의해서 얽혀있는 걸 내가 의식하지 못하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그러니까 그 착각을 버리면 우리는 진짜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착각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라는 거지. 뭔가 하려고 아예 노력하지 마라,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건. 이미 다 주변 거에 상호작용에서 결정되어 있는데 뭘 따로 뭘 하겠다고 하던 것도 사냐,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해놓고 나서 이게 더 이제 가관입니다. 스물한 시간이고 그래요. 제가서 코나투스라는 걸 얘기해요. 코나투스. 유명한 개념입니다. 들어보시죠, 혹시? 코나투스. 이 스피르잔 얘기하면서 코나투스를 모르면 안 돼요. 코나투스. 이건 몸 하는 노력, 어떤 의지, 힘을 발동, 작동을 시키는 어떤 노력, 그런 의미예요. 라틴어입니다. 예, 라틴어입니다. 코나투스. 그건, 그러니까, 저게 의식이 되면 의지, 우리가 몸 하고 있는 의지,
그것도 저 파스입니다. 어떤 욕망. 근데 저 여인을 내, 뭡니까, 애인으로 삼아야겠다 그러죠. 아, 이번에 내가 입수하니까 저 땅을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욕망. 콘서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저 콘서트를 본질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존하고 확대시키는 욕망. 그게 모든 기체의 본질이라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는 인간을 상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놓고 그것에 맞춰서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 이론을 폈는데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다. 인간 애당초 욕망의 덩을 다 갖고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그게 답이 나올 거 아니냐 말이죠.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안고 지금까지 해왔다 말이죠. 플라톤의 정치체가 그렇다 그런가 말이죠. 아리스토텔체가 다 그런가 말이죠. 진짜 인간이나 어떤 존재를 눈앞에 몸통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정치율을 펴야, 그래야 그게 해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정치율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정치론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론은 뭐 그 당시 뻔한 얘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홉스의 선물을 받는 거죠. 토마스 홉스. 마이장맨의 투쟁.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들어보셨어? 많이 들어보신 거죠? 그래서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한때 풍미했던 이론이에요. 국가의 그 발생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죠. 국가의 출발은 계약이었다. 자유의 학습. 피노자의 학습. 스페에서 나와요. 스페에서 나오고, 스페에서 왕정, 귀족정, 그 얘기 하거든요. 민주주의 말하지만. 이 통치권은 어떤 형태로 할 거냐. 통치권을. 그에 따라서 왕을 선출해서 그 사람한테 권리를 이양하면 왕정이 되는 거고, 초수의 그 뛰어난 어떤 그 지혜를 가진 귀족을 선정해서 통치권 이양하면 귀족정이 되는 거고, 다수를 통해서 하면 민주정이 되는 거다. 민주정이 내가 보기에 제일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다가 막 쓰지 못했어요. 잠들어버리죠. 돌아가시죠. 네, 돌아가시죠. 근데 문제는, 이 코나투스라는 것,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는 정치론을 세워서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계도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간론에서 불가능해요. 왜? 하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결정되어 있어요. 뭘 더 해야 하면 모순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모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관성이 없어요. 정합적. 그러니까 철학은 그, 뭡니까, 그, 감각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그때그때, 뭡니까, 실증적으로 정당할 수는 없더라도, 이론 자체가 앞뒤가 충돌해서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말이 되는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정확성이라고. 그거 쉽게 말했어. 이론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필요한 게 설명력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충격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느냐. 이런 두 가지 한 점을 갖춰야 되는 특성을. 설명은 얼마나 해주는데, 이 양말이. 이게 내 채무로 정합성이 없어요. 딴 얘기, 앞뒤가 뒤가 같이 채물 수 없어요. 이가 채물, 이건 거짓이고, 이게 채물, 이게 거짓이. 그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거죠. 이게 뭐, 스펜저 갖고 있는, 저도 내가 보기에는 최대 난점. 한계. 네, 최대 난점이에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 좀 많은 어떤 핸드적 같은 메시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반부 조금 가격이 있고, 또 이제, 사회의 그, 기본, 그 존재론에서, 또 인식론에서 좀 의미를 좀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뒷부분을 약하게 읽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선택이다. 자기 철학을 완성하기 전에 돌아가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그, 약간 그 앞뒤가 좀 이렇게 조화가 잘 안 되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그, 1633년인가? 32년인가? 좀 태어났어요. 네. 17세기 중반에. 그때가 로크가 이제 조금 앞섰고요. 몇 살 앞선 선배였어요. 그 시절인데, 데칼트가 한 세대인가 앞섰고. 데칼트가 1596년에 태어나요. 1596년에 태어나서 155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있는데, 그
그런 단어가 그렇게 많이 갖고는 받진 않았었는데, 그 20세기 와서 정치적 담론이 그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와 마르크스주의 담론 둘 다 유럽 젊은들에서 대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둘 다 인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이 아니다. 자본주의 자체도 그 자체도 상당히 포괄적이지만 사회주의 전체도 이게 뭐 하는 거 보니까 싸셔 놓았단 말이죠. 그때 뭐 저기 어디야 체코 뭐 시우마오 프라 시우마오 그러거든요. 소속이 빨리 금을 모아서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사람 유럽 젊은이들은 60년대 50년대 60년대 자 자본주의는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인간을 구원 못한다. 근데 사회주의는 이게 좀 그래서 희망성이 있는데 거기서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 지금 똑같은 문제 양쪽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이제 그 어떤 해결 돌파구를 찾고자 유럽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당시 지지기 뭐야 그 기성 사회에 한글화죠. 우리 그 68년 그리고 그 실마리에서 그 세대에 공부했던 20대 청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 담론 중에 스피노자가 다시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덕목이 무엇일까? 최소한의 덕목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인간 최소한 욕망의 덕이라는 걸 인정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걸 합리적으로 인간의 어떤 미성이 있고 말지, 개인의 자율성의 어떤 도덕성의 바탕으로 다 헛소리다. 끊임없는 욕망이 갑니다. 이걸 바탕에 두고 해결선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이걸 끌어들이고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요즘 젊은 중에 꽤 이게 해놓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피노자가 뜨는 이유는 그래서 전통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로 말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폭력적인 자본주의 형태와 폭력적인 사회주의 형태 모두를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 그런 담론의 제3의 가능성으로 생겨난 게 정치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의 정치 담론을 지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10인가요? 네. 네, 10으로 합시다. 현실적 존재는 데카르트적 의미의 진정한 선물이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실체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실체는 아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그의 형상학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성질의 범주를 관계성의 범주보다 우월한 것으로 내세웠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성질보다 관계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은 산자가 죽은 자를 전유하는 것, 다시 말하면 객체적 불멸성과 전적으로 관계된다. 이 불멸성에 의하여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직접성을 잃어버린 존재자는 다른 생성의 살아있는 직접성에 있어서의 실제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이는 세계의 창조적 전진이란 굽힐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을 공동으로 구성하고 있는 사물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며 또한 객체적으로 불멸하는 것을 말한다는 학설이다. 예. 그러니까 진정한 사물로서의 현실 존재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카르트에게서 진정한 사물 신체는 생각하는 나죠.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동안 신체는 나. 생각하는 동안. 그와 같은 의미로 현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동안 실제하는 나, 실제하는 존재,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경험하는 동안. 그때 경험한다는 건 자기를 구성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 실체는 아니라 했는데, 이거는 이 양반이 무슨 의미, 무슨 뜻에서 이 표현을 썼는지 지금도 제가 의문이에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제1 실체이거든요.
일처럼 보여요, 상당히. 왜 아니라고 하는지 그거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래서 조금 의문이에요. 그나치든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건너가기로 하고. 그러나 데칼트는 그의 생일상학설에서 아리스토텔스의 성질의 범주를 관계성의 범주도 우울한 것으로 내세웠다. 아리스토텔스나 데칼트나 관계보다는 속성, 성질을 더 우월하는 것이다. 더 1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런데 여기서 철학은 성질보다 관계성을 우위에 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계성을 통해서 빚어지는 것이 이 세계의 창조적 전진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건 생산하는 동안 이제 해체전되죠. 생성 동안 있다. 데칼트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동안 있다. 하는 동안 있다. 데칼트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레스베라라고 한다. 이 레스는 thing, 사물 뜻입니다. 베라는 베타스, 베타스가 아시겠어요? 베타스, 진리, 참. 베라, 참된, true. true thing, 참된 사물. 참된 사물은 뭐냐? 쉽지 않은 사물, 그게 뭐냐?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역량 있는 존재. 생각하는 나처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안에 있다. 생성하는 건 나는 있다. 그래서, 생성한다는 건 뭔가? 타자를 자기 것으로, 뭐야? 빼곡이 끌어들이는 가운데. 관계 맺는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관계성이 상당히 중요하죠. 타자와의 관계성.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생성시키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데칼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관계성을 좀 소홀히 했다, 자기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제2신체, 제2신 뭔가. 이런 그 개체를 제2처럼 나. 구체적인 개체 하나, 돌, 나무, 뭐, 쥐, 사람, 달, 해, 다, 신체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개체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신체와 그것의 성질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냥 말이겠죠? 신체는 그 자체는 그것이 다양한 성질. 이 성질을 아트리뷰트라고 하는데, 아트리뷰트. 아트리뷰트 이렇게 귀속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체가 있고 텅 빈 어떤 그릇 같은 게 있고 여기에다가 성질을 여기다 이렇게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게 주어수로 문장을 표현돼요. 어떻게? 그것은 뭐라 할까? 그것은 사과다. 그것은 북다. 그것은 맛있다. 그것은 뭐죠? 그것은 뭐야? 주어라 하는 거. 예? 신체. 신체. 텅 빈 거야. 주어에 속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채우는 건 뭐야? 전부 다 수로, 속성. 여기 집어넣어줘야 돼.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텅 빈 주어에다가 수로를 갖다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야. 귀속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영어에서 프로퍼티란 말을 써요. 속성이라고. 프로퍼티. 그러니까 재산, 소유물. 성질은 소유물인 거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 제가 이렇게 한 하나의 볼된 성질들을 텅 빈 실체에다가 이렇게 소유케 하는 것, 소유 관계. 이거를 중심으로 사물을 분석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런 그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훨씬 덜하죠, 이 사람의 철학은. 그죠? 관계에서 꽉 짜인 거예요. 주변 세계와 관계에서. 이거는 데카르트의 심지어 이런 식의 그 신체는 존재하기 위해서 타자를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말까지 해요. 데카르트는 그걸 실천한다. 데카르트는 실천한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존재하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 이걸 실체라고 이해했어요. 실체. 그럼 그 말을 한 이유가 뭐겠냐니까? 여기 파란색은 존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파란색은 존재하기 위해서 면을 지닌 물체를 필요해요. 그렇죠? 원형, 동그란 건 그 구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구형을 담을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스스로 있지 못해요. 파란색이 하늘도 있을 수 없죠? 원이 내떠날 수 없죠? 무엇인가의 원일 뿐이죠. 그래서 존재하려면 남한테 의존해야 돼요. 근데 실체는, 이 펜은, 나한테 잘 보면 있잖아. 하다 의존 안 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이제는 뭐라 그러는 거지? 관계성. 이게 관계성이 있다 말이지. 아까 이제 파란색도 이미 이놈이 신인 게 아니에요. 나와 이런 지 다양한 빛과의 상호 관계 속에 성립하는 건 파란색, 그죠? 이놈은 또, 뭐야, 이것을 마치고는 착자, 가장 중력, 주변과의 상호 관계, 물리적인 관계, 온갖의 소산일 뿐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관계성을 중시한다. 그래서, 데카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체의 자존성, 독립성, 을 주목한 데 반해서 나는 관계성에 더 주목한다. 그건 좀 다르다. 여기서 관계성이 산자가 죽은 자를 정하는 것. 이 말이 좀 이해가. 산자는 현재 지금 생성하는 존재. 주체. 죽은 자는 객체. 객체. 주체로서 소멸해버리고, 객체가 된 자, 데이터.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걸 소재로 삼는다. 전유한다는 말은. 됐어요? 그래도 살아있는 직접성이라는 말은, 직접성이라는 말이. 직접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생성한 주체의 내적 사태를 가리켜요. 생성한 주체의 내적 사태.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재란 말은 생성한 주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당장에 겪고 있는 목화의 것, 목화의 사태. 그걸 직접성이라 불러요. 혹시 창조적 전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혹시 배려구성을 염두에 둔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배려구성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물론 배려성과 그 사상적 추이에서는 같은데 유사한데 같다기보다도 그런데 배려성은 창조적 전진을 합리적 언수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관되는 사태로 그냥 방치해버려요. 끊임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건을 그냥 우리가 그걸 적어도 그냥 내버려두면 이해 못하니까 시공간의 도식을 가지고 그걸 우리가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건 그 사건 자체의 내재적인 그 이질성과는 무관한 그런 왜곡이다. 실제는 끊임없는 창조적 전진, 끊임없는 이질성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와이테드는 그 이질적인 창조성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서 어떻게 이질적인 창조성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걸 창조적 전진이라 불러요. 이질성의 생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이렇게 소관에 막 그랬었죠. 이렇게
그러면서 부부도 수용하고 인사하고 수용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있죠? 수용 인사. 어? 그러니까 매번 여기가 뭐가 생겼나? 디퍼런스야, 디퍼런스가. 끊임없이 이중성이 하나 다 다른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이런 걸 이 과정을 창조적 전제라고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라고 그래요. 근데 누구야? 베르그송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대단히 문학적 표현을 가지고 마치 그 잉크 아니 그러니까 투명한 물병에다가 잉크 한 방울 톡톡 떨어지면 이게 쫙 흘러나가죠. 그럼 전체를 물들이죠. 그리고 또 그래서 한 방울 뜨면 그게 전체에 물이 들어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생성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 등장해요. 등장하면 이게 이 등장한 부분이 전체를 변질시켜요. 그 전체 변질된 전체가 또 새로운 것에 또 이 채색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질성이 생산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거를 이제 막 듀레라는 거, 듀레, 듀레이션, 이질적 생성 그 자체. 이거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생성이라고 하죠. 끊임없는 생성. 그걸 물론 창조 전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결국 같은 표현. 같은데.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을 못 해. 왜? 합리적인 언어로 표현이 안, 분석이 안 돼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 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궁극적인 사태예요. 근데 와이트는 여기다가 이걸 언어를, 함정을 언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예?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이 사태를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이런 시도를 합리주의라고 해요, 합리주의라고. 이성적 언어를 가지고 문제를 다룬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비합리주의. 이성적 언어를 가지고 다루는 것을 포기한다 또는 거부한다. 그래서 성향은 다른 철학자예요. 그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세상을 보는 눈은 비슷한데 그걸 다루는 태도가 달라요. 태도. 그 사람은 그걸 와이트는 그런 말을 해요. 합리적 설명을 포기하는 것은 철학을 포기하는 거다. 신비, 미스틱하고 신비마저도 합리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할 일이 없다. 그런 부분이 방치한 뭐 철학이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 태도를 보이죠. 다만 그러면서 보고 그걸 또 한겨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 성공하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내 것도 그렇다. 내 것도, 내 세계도, 이 인증 생성의 세계를 최대한 인간의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분석해서 기술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게 성공했다는 보장은 당장 없다. 이걸, 이 내 그림을 가지고 세상과 한번 타협해보면, 이게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고, 의미있게 보이면, 그만큼 성공한 것이고, 혹 실패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내 것 실패한 거다. 그럼 좀 수정해라. 물질론자인가요, 화이트헤드는? 물질론자, 유물론자도 아니고 관념론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물질은 공통의 실재가 아니에요. 물질은 요것들이 만드는 부차적인 성질이에요. 이런 것이 만드는 부차적인 성질. 요것들이 정신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은 정신을, 어떤 것은 물질을 물질. 예, 만들어내요. 근데 순수한 정신이나 순수한 물질은 없어요. 요거 어떤 것들은 정신적인 성향이 강하고 어떤 거는 물질의 성향이 강하고.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질은 어떻게 해서 물질은 그때 것을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대체로 반복하는 성향이 강하면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성이 보존이 되죠. 반대로 앞에 주어진 거를 거부하고 자꾸 딴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성향이 강하면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신적으로는 지금 여기 앉아있을 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귀는 계속 듣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할 수 있죠. 거부하면 돼요. 과거부터 저렇게 거부해서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과거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뛰어날수록 정신이 약화되는 거고. 그 대신 창조적인 일이에요. 창조적이에요. 주변 여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소중한 까닭은 그 부정의 능력, 거부의 능력, 거부의 능력. 그만큼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하세요. 아, 우리가 지금 10까지 했나요? 네. 수고하셨어요.